와. 뭐지 이제? 왜 이거 따라 먹냐? 왜 흥미가 없어? 그러게. 같이 먹는 거 아니야? 사이좋게 먹는 게 아니었어. 하루 종일 중국으로 여행 다니느라 많이 식상하실 텐데요. 오늘 저녁 메뉴는 봄 제철을 맞은 식재료로 준비한 봄 제철 국밥입니다. 오, 와, 뭐야? 나 진짜 먹고 싶었어. 오늘 저녁식사 국불복은 히든 경매로 진행됩니다. 히든 경매? 저쪽팀이랑 식권 걸고 하나 보다. 아, 왜 한 번도 밥을 그냥 준 적이 없어요. 메뉴별로 걸고 하나 봐. 각 메뉴에 원하는 만큼 식권을 걸어 상대 팀보다 더 많은 식권을 제시한 팀이 해당 음식을 가져갑니다. 지금부터 잘 상의해서 어떤 메뉴에 몇 장의 식권을 걸지 결정해 주세요. 자, 이 쫄보로 가냐, 어? 대담하게 가냐, 이 끝. 와, 미치겠네. 솔직히 말하면, 대패 삼겹살이나 도다리 쑥국에 많이 갈 거라면 쭈꾸미 볶음이야. 저기는 한방에 있는 팀들이랑 오래 갈 수 있어. 왜냐면은, 종민이는 맨날 그러잖아. 야, 그냥 여기다 타고, 이것만 먹으면 돼. 야, 이거 됐어. 이런 스타일 아니야. 잠깐만. 내 계획을 한번 들어볼래. 전략이 여기 있는데 일곱 장 있지? 다 한 장씩만 거는 거야. 어? 맞아, 알지? 어, 그러면 줄 건 주고 진짜 또 가져가도 반은 가져오지 않을까? 느낌이 진짜 아무리 못 가져가도 괜찮아.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만 저쪽에게 선택을 맡기는 거긴 하지, 우리가. 야, 저거 좀 내겠지. 네, 맞아. 네 말이 맞다. 맞다니까.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버짓에서 초이스는 그게 베스트야. 베스트지. 자, 완전 전략가. 이거 이제 먹히면 제대로 먹히겠지. 먹히면... 한 5가지 올 수가 있어, 지금. 안 먹히면 형이 우리한테 먹힐 수도 있고. 도다리 미나리 드롭 쑥국. 와, 도다리 쑥국. 도다리 쑥국이 뭐야? 야, 도다리 쑥국. 아. 쑥국. 아니, 이름만 왜 자꾸 더 크게, 더 크게 말해주면 어떡해요, 형? 만약에 저쪽. 충분한. 저쪽이 두 개, 이쪽이 두 개면 어떻게 돼요? 형. 동률이면 나중에 다시 한번 뵙죠. 형. 어쨌든 여기서 메인적인 거는 사실 엄청 대패 삼겹살이랑 쭈꾸미 볶음이잖아. 그치. 그럼 우린 대패랑 쭈꾸미 예를 들면 살살 올 수도 있지. 내가 봤을 때 우리 비빔밥이 준 것 같아요. 아, 무슨 소리야? 비빔밥 안 쓰시지. 아, 쑥국은 뭐야? 와, 그냥 꼭 먹어야 돼? 꼭 먹어야 돼. 지금 아니면 못 먹어. 쑥국을 줄 아, 쑥국. 야, 대패가 지금 심리 좀 장난 아닌데? 자, 그럼 이렇게 하자. 포기할 거부터 골라봐. 포기할 거부터. 동률 나왔어. 그럼 우리 두릅쑥회 포기하자. 진짜 맛있네. 그게 뭔데? 난 뭔지 몰라. 그럼 두릅쑥이 포기할래요? 범퍼 겉절이 포기할래요? 우와, 맞다. 봄에는 사실 둘 다 먹어야 되거든. 뭐? 봄에 딱 나올, 지금 나올 때야. 봄동하고 지금. 어떤가요? 아니면 일단 이렇게 하자. 쭈꾸미 3, 대패 3을 해. 그리고 도다리 쑥국에 하나씩. 좋아. 아, 쑥국? 그 중에 하나 먹겠지. 근데 쑥국 니네가 놀랄 수 있어. 야, 도다리 쑥국 진짜 먹어야 되거든, 봄에. 쑥국. 그러니까 1 거는 거죠. 그러니까 쑥국에 하나만 걸쳐겠지. 하나만 걸자고? 쑥국 어떤 국이길래? 형한테 쑥국이 어떤 의미야? 형한테 쑥국이 어떤 의미야? 그러니까 그거 그 정도로 한번 주세요. 저한테 한번 시켜주세요, 괜찮아. 나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. 그게 봄에 딱 쑥이 작아. 제일 그 독성이 없을 때. 그 향과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쑥국에다가 저 생선이, 도다리가 생선이야. 쑥국이니까. 생선하고 둘이 궁합이 그렇게 잘 맞아. 이거 먹으면 그냥 속이 다 풀려. 오늘 하루 다 풀려서.